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레이 오늘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베란다에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겨울 밖에는 엄청 춥죠, 그렇죠? 오늘 밖에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올 거야. 예, 리들 토마토 두 명은 오늘 집돌이 집순이 한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오늘은 햇살이 밝은 베란다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이 다육이는 이름 아는 사람? 무슨 옥? 띵, 아닙니다. 옥터? 옥토넛은 캐릭터 이름 아니야? 예, 여기 앞에 보이는 이것은 수입니다. 수. 수는 매력이 여기. 빅토마토가 생각하는 매력은 여기 끝에 투명하게 보이는 마치 수정 같이 투명하게 보이는 수정 같은 이 부분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그거 뭐지? 그거 이렇게 누르면은 공기방울 나오는 그거 불의 옥자. 맞다. 통통하게 배옥장 같기도 했다. 네, 이게 매력입니다. 나와? 공기방울 아래도? 안 나오지. 물이 나올 거야, 다육이 식물이라서. 키운 지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 꽃대는 안 올려주네요. 꽃대가 올라와서 예쁜 또 꽃을 한번 피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꽃안 피는 류 아니야? 아니야, 이거 꽃대 올라와서 꽃 피는 거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유튜브로는 사진을 많이 봤어요. 예. 여기 보이는 수는 웃자람도 없이, 우리가 동양이라 햇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웃자람 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 이 투명한 색깔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름은 자보입니다. 자보. 자보는 뭐가 매력적일까요? 뭐가 예쁠까요? 오징어 다리처럼 생긴 거? 그러게. 처음에는 모여 있었는데 오징어 다리처럼 확 퍼졌네, 그치? 빅토마토 아빠가 생각할 때는 여기 무늬가 어떻게 보여? 이것은 그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같은, 알로에는 무늬가 없는데 모양이 좀 비슷하다, 그치? 얼룩덜룩한 이 무늬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빅토마토 볼 때. 나 선인장인 줄 알았어. 선인장류야. 다육이들이 다 모두 선인장 종류야. 선인장도 다육이육에 속해. 처음엔 작았는데 이것도 한 5년 정도 키우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도 보면 옆쪽에 자구들이 나왔네요. 그리고 앞쪽도 자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한 촉으로 시작했는데 엄청난 자구가 올라왔습니다. 이 자보도 그렇게 웃자랑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두 친구가 이번 주 우리 집 식탁을 꾸며줄 거예요. 식탁에 올려놓고 한주 동안 한번 감상해 봅시다. 엔서, 아빠 손 한번 찍어주세요. 물 한번 줘야 되겠다. 수는 통통해서 아주 통통해서 물안 줘도 될것 같고, 자보는 보니까 여기 보면 좀 입줄기가 통통하지 않고 말라 있어서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찍어주세요. 수는 통통해서 괜찮은 것 같고, 자보가 보면 잎이 이렇게 좀 납작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줘보겠습니다. 얘도 물좀 통통해져? 그렇지. 저명관수 귀찮아서 그냥 위로 물을 주겠습니다. 겨울이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는 안 주고 조금만 주겠습니다. 왜 겨울이면 조금 줘야 해? 겨울은 좀 활동을 멈추거든. 그래서 겨울엔 조금만. 그럼 여름에 엄청 많이 줘야 돼. 봄, 가을에 많이 줘야 돼. 고마워요.
좀 핸섬 이렇게 물도 줘서 통통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진짜 순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옷자람도 없이 무늬가 매력적이죠. 계속 매력적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네요. 괜찮았어? 그리고 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 끝에 투명한 부분이 매력적. 물도 다 줬고 우리 집 식탁으로 일주일 동안 식탁에 가 있겠습니다. 프리티 핸섬 마치도록 할게요. 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